발가락 쌤이 바바바게그 해달라고 해서 또 짜야 되잖아. 아 진짜 미쳐. 진짜 스트레스 받는다니까. 진짜 뭐 하나 해. 꽃이는 진짜 집착이 엄청 심하다니까. 어? 어디서 많이 봤는데? 어머! 박동주 쌤! 기분이 좋아 보이시네요? 방금 짜파게티 먹었거든요. 아 그럼 그럴 수 있죠. 아 배고파. 어? 뭐야 방금 짜파게티 먹었다면서요? 하나밖에 안 먹었슈. 누구야? 어? 오빠! 쌤들 잘 지내셨나요? 어? 아이 오빠! 그동안 어디 갔다 온 거야? 왜 이렇게 함께 안 나왔었어? 나 히어로별에서 히어로즈죠. 지금 내가 입고 있는 옷이 무슨 옷이죠? 오! 나 이거 알아요! 경이로운 소문에 나오는 옷이잖아요! 아 그럼 악기들이랑 싸우느라 못 나온 거예요? 경이로운 소문 정주행하느라 못 나왔죠. 소문이 너무 잘생겼어. 안 그래? 아 진짜 몰라. 나 괜히 걱정했잖아. 아 진짜 10년 수감했네. 뭐? 10년 수감했다고. 저기 그 10년 감수 아니야? 헷갈림. 이게 왜 이래요? 조지쌤이 없는 동안 구구쌤이 뇌 손상이 심해져서 이렇게 됐어요. 맨날 말 실수한다니까요. 아, 괜찮아 오빠. 신경질 쓰지 마. 신경 쓰지 마. 신경 쓰지 마. 상태가 많이 안 좋은데. 소문이 이름이 병규인 거 알아요? 병규들은 다 잘생겼나 봐요. 할 말이 없네. 나 없는 동안 별일 없었어? 별일 없었어. 아니 라바쌤이 초라하듯이 전재성 쫓아서 도망갔잖아. 그건 별일 없었어. 말랑보고쌤이 나는 고양이다냥 하면서 학교에서 나갔잖아요. 그것 빼고 별일 없었어. 초아가 한 달 동안 시골 갔다 와서 시골 소녀 됐잖아. 그것 빼고 별일 없었어. 아, 급식 뮤지컬 끝나고 급식 걸즈 뮤지컬 시작했잖아요. 그것 빼고 별일 없었어. 엄청 많은 일이 있었는데. 혹시 새로운 쌤은 없어? 없었어. 동키쌤 있잖아. 아 헷갈림. 아 지금 저기 오네요. 안녕하세요. 어? 저 계단에서 봤었죠? 누구... 뭐야? 아까 날 지나가놓고 못 본 거야? 삐질 거야! 흥! 뭐 하는 거예요? 아니에요! 나도 모르게 속마음이 나와버렸네. 아, 저분은 급식왕반 단위로 새로 오신 동키쌤이라고.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. 저는 어키다키 동키! 동키쌤이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조조쌤이 쭈. 뭐야 키가 나랑 똑같잖아. 재수없어. 뭐야 가까이서 보니 은근 잘생겼잖아. 내 스타일인데. 자자 그럼 오랜만에 조조쌤이 오셨습니까. 조조쌤이 떡볶이 쏩니다. 많이 드세요. 덕분에 나도 떡볶이 먹어서 행복하구만요. 아, 그래요. 두 분 처음 만났으니까 서로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요. 그럴까? 동키쌤, 저한테 뭐 궁금한 거 없으세요? 조여쌤은 뭐 여자친구 있어요? 원래 말랑보건쌤이랑 썸 타고 있었는데 뭐 흐지부지 됐죠 뭐. 그렇구나. 그전에는 박공주쌤 좋아했었고요. 아, 왜 이래요? 지저분하게. 뭐라고요? 아이 박공주 쌤 좋아하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은 거야? 갱승 쌤이 이어서 조조 쌤까지. 근데 우리 둘이 사귀진 않았어요. 맞아요. 박공주 쌤이랑도 썸만 타다 말았죠 뭐. 제가 여자 사귀는 데는 재주가 없나 봐요. 저 잠깐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. 네. 동키 쌤 맨날 저렇게 화장실 가서 별명이 똥키 쌤이야. 신선한 떡볶이 먹는 애 똥 얘기하지 마! 아니야! 떡볶이 먹을 땐 나 진짜로 신선하게 생각한단 말이야! 아유 안 들려요. 맛있어요. 아 떡볶이 먹을 때 똥 얘기하지 마! 진짜로! 예? 내가 박공주 쌤이랑 꼭 사귀고 말 거야! 어? 뭐라고 소리 지르시는 거예요? 어이 뭐야? 아유 언제 오신 거예요? 아, 저도 오줌 마리아서 화장실 왔죠. 저기 소변기 쓰세요. 왜 그쪽으로 들어가세요? 아 부끄럽잖아요.
근데 이 낙서 아직도 돼 있네? 아, 이거 제가 오기 전부터 이렇게 낙서돼 있었어요. 아, 진짜 도대체 이런 낙서 누가 하는 거야? 아주 꼬집고 깨물고 핵결혼일 거야. 아, 이런 캐릭터시구나. 빨리 가봐야겠다. 저 동키쌤! 네? 저기 저 오줌 다 쌀 때까지 그 밖에서 기다려주시면 안 돼요? 왜요? 아, 저 무섭단 말이에요. 아, 예. 아, 이런 캐릭터구나. 어? 여기들 계셨네요? 어? 아, 교실을 좀 꾸미려고 급식한 캐릭터 스티커를 붙이고 있었어. 아, 이렇게 붙이는 게 훨씬 예쁘구먼. 아, 귀찮게 나한테 이런 거 왜 시키는 거야? 아, 순둥이 캐릭터는 너무 귀여운데. 발가락 쓸 캐릭터는 왜 이렇게 정의한 거지? 무슨 남자친구 아니에요? 아, 맞네요. 헷갈리. 동키쌤, 저 기분도 우울한데. 떡볶이 사달라고요? 뻔하죠 뭐. 아닌데요? 저 바바바 개그 하나만 해주시면 안 돼요? 그거는 진짜 기분 나쁠 것 같아요. 아, 나 이럴 줄 알았다니까. 아, 귀찮아서 제가 바바바 개그 하나 짰어요 이미. 멍미. 바바바 개그는 또 뭐예요? 동키쌤은 개그 천재거든요. 개그 콘서트에서 했던 아주 재밌는 개그가 있어요. 아, 제가 했던 그래서 개그처럼요? 뭐 비슷해요? 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타고 집 가는데 졸려서 잠들었어. 눈떠보니 총점이면 안 피곤하지. 어떻게 그런 반전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? 그 반전 얘기를 전문용어로 뭐라 그래요? 오도시요. 오 뭐야? 오도시요. 진짜 그런 얘기 처음 들어봐. 오도시 진짜 웃기다. 아이, 저기 그럼 저도 오랜만에 제 그래서 개그 한번 보여드릴까요? 좋아요 좋아요. 그래서 진짜로 말. 그럼 너가 좀 도와줘. 어, 알았어. 하나 둘 셋 그래서. 하나 둘 셋 그래서. 똑똑한 조조 그래서. 초일 때 1등 그래서. 초이 때 1등 그래서. 초삼 때 1등 그래서. 초사 때 1등 그래서. 초오 때 1등 그래서. 초육 때 1등 그래서. 조절입니다. 오도시! 근데 오도시가 인정이 훨씬 세네요! 동키쌤 최고! 아, 동키쌤을 웃기려고 저렇게 가발 쓰고. 아, 분장 저렇게 하면 누가 못 웃겨. 걸즈애들 잘 있나 볼까? 와와와와와와와